자, 여러분들 여기 마늘 이제 밑비로 소개해 드릴게요. 칼슘 유황. 여기 보시면 칼슘하고 유황이 같이 들었는 비료예요. 요 사용 방법 보시면은 시바르당 100kg씩 200kg 토양 산도를 보시고 300평에 5포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하면 좋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마늘 양파 비료. 마늘 양파 비료. 아, 볼까요? 300평에 80kg. 300평에 4포를 뿌리라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슈퍼 원에도 있고요. 자, 복합 비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복합 비료입니다. 자, 이거는 시비랑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마늘. 자, 여기 보시면 300평에 43kg 됐네요. 43kg.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황 칼슘하고 뭐 복합 비료를 쓰셔도 되고요. 뭐 마늘 전용 양파를 쓰셔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다른 비료입니다. 마늘 양파인데 질소 12, 인산 6, 가리 8. 여기 보시면 요런 표시가 있죠. 자, 여기에 요거는 황산가리예요. 황산가리. 황산가리라서 마늘이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토, 마그네슘, 붕소. 그다음에 나머지 미량요소네요. 자, 요거는 자, 마늘은 300평에 75kg. 300평에 한 4포. 때려 4포.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저기 칼슘 유황을 넣으시려면 복합 비료를 쓰시면 되고요. 고개 세르시면 마늘 양파 전용 비료를 넣으시면 다 들어있어요. 칼슘 유황 황산가리 함유되어 있죠. 간편에 가시려면 요 비료가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도 저는 이 복합 비료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늘 양파 요거 하실 밑비료 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